형언이 인사드립니다. 뉴스를 보니 요 몇 주간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우리 삼선 어르신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는지 어르신들의 안부가 부쩍 궁금하네요. 어르신들도 제 안부가 궁금할까요? 그렇다면 삼성다방 DJ 코너로 보러 오세요. 어서, 어서, 제발, 요, 요. 오늘의 사연은 동선동에 사시는 장땡땡 회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선동에 거주하는 회원 장땡땡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두 밖에도 못 나가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센터도 못 가고 수영장도 못 가서 답답하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 손녀딸인데요. 같이 살긴 하지만 이 녀석이 대학생 되고는 맨날 놀러 다니느라 얼굴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뒤 코로나 때문에 손녀딸애가 맨날 집에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얼굴 보니 좋다가도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돼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뒤 이제는 이 녀석도 몸이 근질근질 답답한지 이것저것 요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는 그 뭐냐 스파게티랑 아포가토라는 것도 해주지 뭐예요? 아포가토? 이름도 몇 번을 물어봐서 외웠네. DJ 현희 씨는 드셔보셨나?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손녀딸애랑 맛있는 스파게티랑 아포가토도 먹으러 가고 싶네요. 사실 별 맛이 없었거든요. 못 마시오. 그걸 왜 먹는디야? 손녀딸아,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무조건 사랑한다. 박상철의 무조건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그럼 박상철의 무조건 함께 들어볼까요? 뮤직 스타트. 느껴집니다. 이야, 손녀분 참 부럽네요. 자, 다음은 퀴즈 시간입니다. DJ 코너를 집중해서 보셨다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드립니다. 오늘 사연에서 장땡땡 어르신이 먹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게티, 2번 아포카토, 3번 사탕.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영상 아래에 댓글 또는 02-6925-411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이 저는 아니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하늘이 그 어떤 때보다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선선한 날씨까지 더해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뀐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DJ 현이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